찬양 팀원 분들을 앞으로 나와서 우리 찬양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시에 이어서 우리 또 귀한 은혜의 말씀 우리 함께 받을 텐데, 자, 우리 힘차게, 자, 제가 할렐루야 하면 I say hallelujah, you say amen.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진의 모든 지체들이 이 소리를 듣고 다 올라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하며 다 와서 찬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다 와서 찬양해.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주리라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예언하신 가지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청년들은 청년들은 만 아비들은 아비들은 굳은 굴이라 주의 영이 마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마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주 성령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Hallelujah.
봐도 없어서 나를 봐.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여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요, 우리의 거룩이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율법의 프레임 안에 판단하고 정죄한 모습들이 없었는지 다시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기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분별하지 못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을 멀리 떠난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자녀에게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본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깊으신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축복의 집회 시간을 통해서 충신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성숙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구하옵기는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엄기원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크신 은총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역 가운데 건강과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회 마지막 주제의 말씀인 부르심과 은사로 산다 하시는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저희들의 마음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룩한 아름다운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우리 두 구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니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마지막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잘 아멘으로 받으시고 또 다시 한번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한 번 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눌림에서 누림으로. 임의와 아직을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자, 임의와 아직 속에 우리에게 긴장, 텐션을 가져다주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이야기한 거 기억나세요? 첫 번째 뭐가 있죠? 그 임의와 아직 속에 이렇게 갈등을 우리에게 유발시키는 이유로 화살표에서 쫙 나왔죠. 첫 번째 누가 있어요? 사단. 사단이 활동하죠. 언제까지 사단이 활동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단. 근데 사단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누기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제 패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그 패잔병인 사단이 활동하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죠? 근데 사단의 특성은 뭐예요? 거짓의 압이다. 우리를 끊임없이 속인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임의와 아직 속에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큰 게 어떤 게죠? 넌크리스찬,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게 뭐냐? 돈이에요, 돈.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부닥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서 보면 문 열고 나가면 다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부럽고 그게 힘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힘인데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돈, 스쿠톤. 그러면서 어떡하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싶죠. 근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같으니까 미안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돈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다 그런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가 응답 안 되는 사람이 많죠.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이미와 아직을 사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까 금요일날 했던 것이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한다. 그 얘기를 드렸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결정해요? 성경이 뭐라 그랬지? 하지 말라 그랬나? 하라 그러냐? 이게 아니라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할까 말까? 이게 하나님 사랑이 되나? 이웃 사랑이 되냐?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거 할까 말까?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안 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기독교인이 술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마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안 마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로 안 되니까 안 마시는 거예요. 그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로 안 되니까. 그래서 마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술도 안 마시는 정도 아니고 뭐도 안 마시죠? 사이다도 안 마시죠. 왜냐하면 이웃 사랑, 다른 사람이 내가 술 마시는 것으로 실족한다면 기독교인들은 사이다, 세븐업 안 마시고 뭐 마셔요? 콜라 마시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간장 마시는 줄 알 거 아니겠어요? 왜냐? 우리는 이웃을 실족시키면 안 되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하느냐 마냐는 전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신분이라 그랬죠. 신분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 노력이에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태적으로 죄를 져야 안 져요? 이거는 상태예요, 상태. 그래서 어저께 민규 이야기를 했잖아요. 민규가 내 아들이라는 것은 신분이에요. 근데 민규가 내 아들답지가 않아. 이건 상태예요. 근데 내 아들답지 않다고 해서 우리 유전도사님이 가서 호족에서 지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내 새끼예요. 그래서 민규가 내 새끼답도록 잘 양육해야 되죠. 그 철이 들면서 이제 민규가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상태적으로는 죄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죄를 졌고 오늘도 죄를 질 수 있죠. 상태적으로. 그런데 그 상태적으로 죄를 지면 사단이 그걸 공격해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죄 짓고도 네가 기독교인이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네가 그러고 집사야? 이 잡사 같은 이라고 뭐 이렇게 공격해올 때 그 사단의 정죄감이 어디까지 건드리느냐? 신분까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의인인데 죄책감, 죄의식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떡하냐? 아휴 그래,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또 뭐 집사? 아예 다 때려치겠다. 이렇게 다 주님으로도 멀어지게 하는 건 다 사단인 거예요. 사단. 도리어 내가 상태적으로 거룩하지 못할수록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나의 죄를 씻는 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지만은 성찬식 할 때 다른 사람은 떡 하나 먹을 때 나는
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정말 쌍시옷 아이응 니은호 나는 더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한 잔 마실 때 나는 몇 잔 마셔야 돼요? 더 몇 잔. 목사님이 장로님 저 사람 주지 마요 주지 마요 그러면 길을 써서라도 가서 먹어야죠. 나는 예수님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시기에 그렇게 농담처럼 어떻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뭐냐, 예수 믿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 나는 축복을 못 받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내 인생이 열등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 나 이용렬 닮게 해달라고 내가 안 했는데 웃을 때 왜 사람들이 웃나 이상했죠? 이용렬이 누군지 모르시죠? 예, 아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용렬 예. 한국의 개그맨 이용렬 씨인데 제가 그 사람하고 많이 닮았다라고 처음에 제가 그 말 들을 때 난 동의가 안 됐거든.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은데 나라가 바뀌었는데 뭐 나라가 바뀌어서 다른 나라 가서 한국인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도 나를 이용렬 닮았다고 다 그러니까 내가 이용렬을 닮았나 보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면서 근데 이용렬이 그렇게 잘생긴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와 아직 속에서 열등하다라고 엮이는 게 뭐냐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키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래서 이 안 목사님이 뭐 이렇게 설근에 뭘 자꾸 끌어오죠. 이게 뭐냐? 발판을 갖고 제가 올라가는 거예요. 발판을 이렇게 발자. 하나님한테 제가 키 작게 해달라고 기도했. 제가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했어요. 하나님 10cm만 더 크게 해달라고. 근데 안 크니까 5cm만. 근데도 하나님은 제 키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키 작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열등하다라고 그러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열등하다 그래요. 남자가 우리 유전도사님처럼 이렇게 키도 크고 얼굴도 그리고 이렇게 잘생기고 착하게 그러면 여자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저는 34살에 결혼했어요. 왜냐? 34살에 결혼할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머리 좀 이렇게 비슷한 머리숱이 별로 없이 보여요? 저는 어느 정도 대머리였냐면요. 예, 저기 계신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예, 예. 제가 상당히 대머리인데 이걸 두 번이나 심은 거예요. 이게 심은 거예요. 그 심는 대로 거두리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두 번 심었어요. 두 번. 전에 십몇 년 전에도 한 번 심었고 그리고 은퇴하고 나와서 작년에 또 한 번 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은 머리가 굉장히 그 희어요. 근데 이쪽은 덜 흰 머리가 덜해. 왜냐? 여기 있는 걸 갖다가 다 일로 옮겨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일로. 그래서 지금 이걸 두 번이나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키는 작고 대머리 까졌으니까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런 부분들 속에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키는 작고 여전히 머리는 빠지는. 그러니까 저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아니라 돈이 빠지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유명한 말씀이냐? 16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자,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대로 아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기를 육신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육신대로 안다는 말이 뭐냐? 자, 예수님을 육신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 학력 뭐죠? 예수님은 무졸이에요. 예수님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제도가 그때 없어서가 아니라 그때는 스승으로부터 사사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했기 때문에 사사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학력이 무졸이에요. 무졸. 예수님 출신 어디서 자랐죠? 나다네엘이 뭐래요? 나사렛은 무슨 선한 곳이냐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출생지가 별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사렛이 산 동네, 가난한 동네. 그래서 거기서 더 나가면 페르시아 때서부터 군사 주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주둔했기 때문에 나사렛의 남자들이 노동력으로, 값싼 노동력으로 거기까지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사들이 많은 동네는 윤리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두천 예화를 들었댔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집회 끝에 목사님 자기 고향이 동두천인데 그렇게 안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키나와로 바꿨어요. 자, 오키나와에 미군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키나와에 미군들이 많다 보니까 동네가 윤리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가난한 동네이기도 하고 남자들이 거기 가서 값싼 노동자로 있으면서도 별로 안 좋은 영향이니까 나사렛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선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출생지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성장한대요. 자, 예수님 외모,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수님 초상화 보려면 눈도 부리부리하고 머리도 웨이브 돼가지고 이거는 그냥 예수님을 최고의 미남으로 그린 거지 예수님 실제 얼굴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외모는 잘생기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랬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던 분이에요. 예수님 외모도 잘생긴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졸, 그러니까 학교 스펙도 없죠. 거기다가 자란 나사렛 동네 사람이죠. 외모도 잘생기지 않았죠. 자, 그럼 경제적으로는 어떠냐. 요셉이 목수였어요. 목수인데 그게 성경에는 목수 비유가 없어요. 건축에 대한 비유가 있어서 요셉은 시골 동네에 그냥 집도 짓고 거기다가 문짝 뭐 창문 그러면서 또 달구지 바퀴 이렇게 고쳐주는 그런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가난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이런 걸 갖고 따져야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학위가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뭐 어느 지역 출신인지 예수님 외모가 잘생기는지 예수님을 경제적으로 잘 사는지 우리 이런 거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지 않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를 육신대로 아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육신대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육신대로 그래 사도바울 그래. 자, 육체를 신뢰 나 신뢰할 것이다. 자, 사도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뼈다구 있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가문이 있는 집안이에요.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을 다 배설물 똥처럼 여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만큼 공부했냐?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배웠다는 것은 지금으로 하면 하버드 교수로부터 사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교육 혜택을 받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사도 바울이 자비랑 이렇게 할 때 천막 깁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오려면 주둔해야 되니까 천막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군사 용품을 군대에다가 납품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하고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잘 살았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외모는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어요. 좀 키가 작고 얼굴이 얼겄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경제적인 것은 잘 살았던 부잣집 아들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야기하자 그러면 뼈다구 있는 종교적인 면에서의 그런 명문 가문이었고 그리고 돈도 있고 학력도 있고 다 그랬어. 그러나 그런 것을 나는 다 똥과 같이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왜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육신대로 아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자꾸 육신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땅이라는 데는 어떤 거냐?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가인이 저주를 받아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쫓겨났으니까 가인이 그날 저녁서부터 자기 목숨을 가인이 그날 밤서부터 누가 지켜야 되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있어요 없어요?
업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그날 저녁 가인은 자면서 자기 목숨을 누가 지켜야 돼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신석기 시대라고 한다면 가인은 자면서 머리맡에 짱돌을 놓고 잤을 거예요. 누가 와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 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아침에 일어났어요. 가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걸 찾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땅이 가시덩크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자, 인간에게 필요한 자원은 점점 줄어들었는데 그걸 먹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빵이 지금 3개밖에 없어요. 근데 10명이 그 빵을 먹겠다고 달려들어요. 그 빵을 누가 차지할 수 있어요? 힘센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문화예요. 가인의 문화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없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한정된 자원을 차지할 수 있는 약육강식에 누가 힘 있냐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지 힘 없는 사람 거를 뺏을 수가 있어요. 적자 생존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어지는 거예요. 생존 경쟁, 이게 가인의 문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인의 문화. 그러니까 가인의 문화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노아 홍수가 난 거예요. 노아 홍수도 왜 났냐면 아까 말했대, 가인의 문화는 그렇게 사지만 지금 아벨을 이어서 셋 에노스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점점 어떡하냐? 가인의 문화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왜냐? 가인의 문화 속에서 유목의 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을 기르고 말을 기르는 거예요. 양을 기르면서 양 가죽으로 옷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축업의 조상이 가인의 문화에서 나와요. 그리고 수금과 퉁소를 치면서 예술이 이 음악이 가인의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동기 철기 문명이 가인의 문화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인의 사람들은 벌써 옷을 입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팔걸이, 발걸이까지 해서 장식을 하고 여성들이 수금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셋 에노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여잔지 양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아직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느 쪽 사람이 더 좋아요? 가인의 여자들이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섞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공동체들이 가인의 문화 사람들과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것은 단순히 결혼이 아니라 그들과 가치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이제 형성되다가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당대 사냥꾼으로서 가장 강한, 그러니까 그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저기 주짓수 하시는 분, 저분 팔뚝을 아까 제가 만져봤는데 우와 짠 좀 까. 그러니까 그런데 저기다 키까지 크다 그래. 키도 크고 골리앗처럼 키도 크고 단단하다. 그러면 이때 당시는 야만인들처럼 많은, 그래서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때려서 필요한 자원들을 마음대로 뺏는 거예요. 그런 강포함과 뭐 자기가 뭐 이렇게 막같이 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을 다 취하고, 그것이 니므롯의 문화예요. 그러면서 니므롯의 문화 속에서는 뭐냐, 우리가 바벨탑을 져서 그래서 도시 문명을 형성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우리 인간의 문화, 그래서 도시 문명을 형성을 하게 되려. 그러자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와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잡게 해요. 언어가 혼잡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언어가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지게 될 때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인류 최초의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형성되는 거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니므롯의 문화처럼 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된 자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죽고 피해를 입으니까 야 우리 인간이 꼭 이렇게 해야지 되겠니?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고고학적 자료에 보면 법조문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아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법을 만들기 시작했구나. 그 다음에 학교가 있었던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메소포타미아는
아직도 힘의 논리가 있는 거야. 누가 힘을 가질 것이냐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메소포타미아 속에서 뭐가냐면 이제 아수르, 바벨론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강력한 군사력, 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반대되는 사람 완전히 죽고 그들의 곡식들을, 양식들을 취하고 내가 배불리는 이런 아수르, 바벨론 제국이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있고 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하면서 이제 유럽 쪽과 우리 뭐지만 왕정 국가 시대가 되죠. 그래서 누가 왕이 되냐, 누가 귀족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한된 자원들을 왕과 귀족들이 더 많이 취하는 것들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미국의 독립운동이 일어나면서 국가의 주권은 왕이나 귀족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국민, 백성에게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아니야. 여전히 어떤 국가의 주권이 나라에 있어야 돼. 이게 전체주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왕정 국가가 붕괴되어지고 이제 민주주의로 갈 거냐 전체주의로 갈 것이냐, 그러면서 이 제한된 자원을 누가 취할 것이냐,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갖는 자본주의로 갈 것이냐, 아니다 이걸 어떤 공산주의로서의 분별할 것이냐, 사회주의 요소를 갖고 있냐, 이게 정치 경제 체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택하죠. 지금 미국도 민주주의 자본주의죠. 근데 나는 한국에 나와서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보다도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반대는 뭐죠? 아니에요, 전체주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체계는 민주주의냐 전체주의냐,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경제체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다 이렇게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다 이렇게 되는데,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반대는 전체주의고 자본주의의 반대가 공산주의,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를 자꾸 비교하니까 이거 왜 이게 말이 안 맞는, 그렇잖아요. 여기 공부하신 분들 내 말이 맞지 않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도 정치 체계는 뭐로 말하고 있죠? 민주주의, 조선 인민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도 민주주의를 체제겠죠. 중국도 민주주의 체제예요. 정치는 민주주의 체계를 갖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근데 자본을 어떤 돈을 어떻게 분배해 갈 것이냐에 따라서 자본주의냐 공산주의인데, 저쪽은 공산주의를 택하는 것이고 우리는 자본주의를 택하는 것이고, 자본주의를 택하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학력 있든 돈 있는 사람을 더 많이 갖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돈을 못 가지니까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도리어 사회의 범죄 요소가 되고 사회이고 또 인간의 존엄성을 잃으니까 사회주의 요소가 들어와서 실업수당이라는 것도 주고 뭐 건강의료보험제도도 만들고 돈이 없는 사람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해서,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네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했지만 그걸 세금으로 많이 걷어가죠. 세금으로 걷어가서 돈 없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이런 사회주의 요소로 지금 국가라고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부 지금 뭐냐, 결국은 뒤에는 돈, 힘의 힘, 누가 힘을 가질 것이냐. 그래서 지금은 민주주의, 자본주의에 있으면서 지금은 칼로 아니면 총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사법제도가 있기 때문에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기끼리 자기 목숨을 자기가 지켰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가에게 공권력을 줘서 뒤에서 찔러서 죽인다든지 나를 이렇게 싸서 죽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국가가 대신 공권력을 행사해서 잡아가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무력으로 폭력으로는 할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그 대신 그러나 자원은 제한되어졌어요. 이 제한된 자원을 누가 갖냐? 누가 정보를 많이 갖냐라는 거예요. 누가 고급 기술을 가지냐? 그러니까 애들을, 이놈의 새끼 엄마 때문에 그러냐? 너 잘 되라고 공부하기 위해서 너 게임 오늘 몇 시간 한다고 해서 두 시간 한다고 했는데 너 지금 벌써 몇 살이야? 왜 애들을 달구면서 왜 대학을 보내냐? 그런 인류 대학에 가야지 좋은 정보와 기술이 거기 있거든. 그걸 배워야 돼요. 그렇게 좋은 정보와 기술을 가진 사람이 기업에서 스카우트 해가서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기업은 돈을 더 많이 해서 더 큰 것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부 왜 우리는 공부를 시키고 다 하냐? 누가 힘을 갖냐? 힘 결국 스펙을 따지게끔 되는 거예요. 대학을 나왔냐 안 나왔냐? 대학원 다녔냐? 박사냐? 뭐냐? 전부 얼마만큼 네가 정보와 기술을 갖고 있냐를 묻는 거잖아요. 그거 없어? 그러면 우리 때는 공부를 못하고 공 갖고 놀면 다 돌대가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 돈의 영역이 넓어져서 조그만 공이든 큰 공이든 공을 갖고 잘 놀기만 하면
기업이 뛰어다니게 돼요. 기업이. 그러니까 이제는 뭐 유치원 때서부터 브라질로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뭐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축구 선수가 되든 아니면 골프 선수가 되든 돈만. 또 우리 때는 춤추고 노래 부르면 딴따라 그래가지고 막 이놈 새끼한테 딴따라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어릴 때서부터라도 섹시한 춤을 추고 뭐 하면 이게 기업이 되는 거야, 기업. 그러니까 전부 어떻게 하면 돈을 갖냐라는 게 돈. 돈이 힘이에요, 돈. 근데 자기는 돈이 없는 거야. 그럼 내가 돈을 가지려면 대학을 나오고 좋은 대학 나왔는데 그런 대학을 못 나왔어. 왜 나는 대학을 못 다녔을까? 왜 나는 왜 대학을 못 다녔지? 그 다음에 나는 운동도 못해. 춤도 못 춰. 그러면 외모라도 잘생겨야 되는데 외모도 이용률 닮았어. 그러니까 외모도. 그러니까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제한된 자원을 가질 수가 없어서 자기를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제국이 이 돈의 제국이에요. 지금은 어떤 옛날에는 로마 제국이라고 한다면 이제 로마 제국 왕정 국가라고 한다면 지금은 돈의 제국이에요. 전부 돈, 돈, 돈.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이번 선거 누가 이겨요? 누가 돈을 얼마만큼 쓸 것이냐라는 거잖아요. 다 돈의 제국이에요. 결국 돈, 돈들이에요. 그러면서 왜 회사를 다니면서 남자들이 힘들어하죠? 나는 회사의 부속품 같거든. 내가 어떤 결과를, 왜냐? 회사는 비영리단체가 아니에요.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직원으로 해서 우리가 월급을 줘서 일을 시켜서 돈을 벌게 했는데 돈을 이렇게 별로 생산성이 없어? 그럼 너 나가. 너 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회사에서 나를 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나는 회사가 나를 수단으로 대하는 거예요. 회사가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동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월급을 계속 올려줘. 그리고 진급도 시켜줘. 그래서 나는 죽을 등살등 월급 더 올라지고 진급 올라가는 것 때문에 막 잠을 안 자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 그거에 내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고. 회사는 그렇게 해서 회사가 더 큰 이익을 얻어야 되니까. 이런 돈의 제국 실용주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냐? 나도 그런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을 갖고 싶은데 나는 권력도 없는 것 같고 부도 없는 것 같고 대학도 못 다니고 외모도 못생기고 인맥도 없는 이런 육체적인 조건들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런 육체적인 것들을 갖고 우리가 비교하는 거예요. 자, 비교하면 유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머리털이 많아요? 유전도사님. 누가 더 키가 커요? 유전도사님이. 누가 눈이 더 동그래요? 유전도사님이. 누가 더 선하게 생겼어요? 유전도사님이. 그러니까 유전도사님은 우월하고 나는 열등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한다는 비교의식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비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비교가 가치기능이 되는 거예요. 가치기능이 돼서 고로 유전도사님은 우월하고 엄목사는 열등하다 이런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우월하다 열등하다라는 잣대가 뭐냐라는 거예요. 잣대. 그 잣대가 하나님도 그 잣대로 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키가 크냐 작으냐 대머리냐 아니냐 얼굴이 어떠냐 그리고 대학을 어디다 왔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이걸 갖고 하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잣대로 우리를 비교하지 않아. 유전도사님과 저를 하나님은 그런 잣대로 절대로 우리를 비교하지 않아.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잣대로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족 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조선족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 하나님 나 조선족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왜 여러분들은 한족으로 안 태어났어요? 왜 한국 사람으로 안 태어났어요? 일본에 제일교포가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제일교포예요?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있어요. 왜 그분들은 고려인들이에요? 아니, 저는요, 저는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10년 동안 영어를 배웠어요. 10년을 영어 배웠는데 미국에 오면 강아지만큼 히어링이 안 돼. 아니, 10년을 영어 배웠는데 미국에 강아지만큼 히어링을 안 되는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했어요. 아니요. 근데 왜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왜 누구는 미국에서 태어나요? 백인으로 뉴욕으로 산다는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자긍심? 자기가 이 시대 뉴욕에 그리고 백인으로 산다. 이놈의 새끼가 그러면 자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뉴욕에서 태어나게끔 그렇게 했어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백인으로서 뉴욕에서 왜 성장해서 뉴욕에서 직장 생활을 해요? 이런 것들이 이 가인의 문화 속에 이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열등하다 우월하다라고 보게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만몬, 세상의 잣대는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는데, 문만 열고 나가면 이 만몬의 가치 속에서 우리는 TV를 켜기만 하면, 인터넷을 열면, 이런 럭셔리한 집에 살면, 이런 럭셔리한 차를 타고, 이런 럭셔리한 여행을 하면 내가 아주 고급진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내가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은 실패한, 이렇게 여겨지는 세상 속에 살기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도 늘 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육체에 돈이 될 만한 걸 못 가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나도 이 만몬의 제국에서 떵떵거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이 돈, 그렇게 목이 터져더라고. 기도하고 주여 3창, 나는 30창 하면서 쭉쭉쭉 했는데도 별로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떤 말이냐?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별로 안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사랑하는가 보다. 아니면 그래,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일을 많이 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죽을 등 열심히 교회 봉사해요. 자,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신 분 왜 그렇게 열심히 허리 부러지도록 봉사해요? 그러면 축복받고 애들이 잘 될까 봐?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리 부러지게 봉사했어도 다 부자가 되고 다 애들이 시집장가 잘 가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잘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SK 최태원 회장은 기독교인이에요. SK 최태원 씨죠. 최태원 씨. 그리고 마가복음을 교회에서 마가복음을 가르치는 리더예요. 최태원 씨가 마가복음을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가르치는 정도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최태원 씨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명박, 김영삼 대통령 장로였잖아요, 그분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다 기독교인들이 다 부자고 기독교인들이 다 대통령이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 갖고 허우적거리서는 안 되는데, 제가 어떤 애를 만났는데 얘가 이제 하여튼 결국 얘 때문에 내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술집을 가게 됐는데, 너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힘들어? 자기 서울대 치대밖에 못 나와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얘가 오늘 왜 이렇게 방황하냐? 왜 이렇게 힘들었냐? 자기는 서울대 치대밖에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의대에서 인턴을 하고 있었어요. 레지던트를 하고 있었나? 그래서 그 고속버스 터미널 뒤에서 만나서 얘를 만났는데 얘가 그런 거예요. 자기 서울대 치대밖에 못 나와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별. 하여튼 예, 하여튼 뭐 또 이야기 기니까. 또 어떤 사람이냐? 제가 일본에 있다가 이제 상하이로 가기 전에 플로리다에 있었어요. 플로리다의 게인스빌이 그 플로리다 유니버시티가 거기 있잖아요. 게인스빌에 그 한인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 게인스빌에 한인교회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교환 교수로 온다든지 박사 과정으로 온 유학생들이 있고, 옛날 미군들하고 결혼해서 오래 살고 있는 30년, 40년, 50년 살고 계시는 한국 여성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한국말도 좀 서투르고 영어도 서투르는데 살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성도들이 두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역 모임을 하는 거예요. 구역 모임을 하면 이제 그 이 유학생, 교환 교수 뭐 이렇게 뭐 또 이렇게 온 사람들 딱 들어가면 이 언니가 나이가 몇 살인지를 잘 모르니까 물어보면 몇 학번이야? 몇 학번이에요? 이렇게 물어. 이 말은 몇 살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다 그런 사람이 모이니까 당연히 몇 학번이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의 남편은 서울대 교수지만 자기는 대학을 안 다녔어. 자기는 고졸이야. 남편은, 그러니까 남편이 서울대니까 당연히 이 여성분도 그럴 줄 알고 다른 집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몇 학번이세요? 근데 자기는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자기 나이가 뭐 이 정도 되면 몇 학번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거를 갖고. 그래서 이 집사님은 어디 구역 예배를 옮겨 달라고 그래서 어디 갔냐? 이쪽 아주머니들이 계시는 이 어르신들이 있는 이쪽으로 갔어요. 갔더니 이 할머니들은 아유, 사모님이, 이 교수 사모님이 겸손해서 우리 같이 무식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온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거기 가서 섬기는 거야. 여기 안 가. 왜냐? 여기 가면 자꾸 몇 학번이냐 물으니까. 자기는 그게 얼마나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어요. 또 어떤 것이냐? 아, 이거
제가 손을 보러 가는데 이제 M자로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M자로 이렇게 빠지는데 손을 보러 가야 되니까 이렇게 빠지니까 이제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쪽은 넘어가니까 안 보여요. 그러면 뒤에 있는 머리를 쫙 앞으로 해서 스프레이를 조금만 뿌리면 대머리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선을 어디서 보냐면 시청 앞에 프라자 호텔에서 주로 봤는데 시청하고 덕수궁에서 바람이 소홍동 쪽으로 불어요. 이렇게 하여튼 서울 지리를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소홍동 쪽에 이게 프라자 호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 보러 가면 항상 먼저 가서 있지 제가 입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먼저가 앉아 있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소개해 준 사람 간 다음에 밖으로 가야 되잖아요. 장소를 옮겨야 되잖아요. 나가면 이게 그 이렇게 회전문으로 돼 있어요. 근데 바람이 시청 덕수궁에서 소홍동 쪽으로 부니까 제가 이렇게 나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제 그 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쪽에는 스프레이를 안 뿌렸기 때문에 이게 머리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게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손이 왜냐 나는 현실은 대머리인데 대머리가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선 보러 갈 때 양쪽 다 스프레이를 뿌려봤더니 번쩍번쩍거려요. 너무 젊은 사람이. 그래서 안으로 핀을 꽂아보기도 했어요. 또 핀을 꽂아버리기도 했어요. 왜냐 나는 대머리예요. 근데 대머리가 아니고 싶은데 대머리인 거예요. 또 뭐지 그 다음에 와.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선을 봤는데 이제 이 여자 내가 애프터 이렇게 두 번째 만난 경우가 거진 없는데 이 자매는 또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근데 두 번째 만났는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빠하고 아침을 같이 먹어본 적이 없대. 그러면서 자기 말한 걸 못 받아들이면 안 사귀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아빠랑 아침을 못해. 아빠 직업이 새벽에 뭐 하는 직업인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여자로부터 낳은 딸이야. 그런데 어떤 애하고 결혼, 어떤 남자하고 결혼까지 가려고 그러다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으려고 아예 그냥 터놓고 말하는 거야. 이 얘기를 못 받아들이면 더 이상 진도를 안 나갔으면 하는 거야.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근데 그 언니는 파키스탄을 가겠대. 난 파키스탄 못 가거든요. 나는 일본도 닭강하고 우동 때문에 가는 거지. 나는 파키스탄 못 가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언니하고 헤어지고 이제 저기 뒤에 있는 언니랑 결혼하게 됐어요. 하여튼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인의 문화는 전부 이 만본이즘, 배금주의에서 누가 힘이 있냐라는 거야. 힘, 이 힘.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세상의 물질주의 번영 신학이 들어와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잣대로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돈을 축복이라는 논리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축복을 받고 기도를 적게 하면 축복을 못 받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만몬의 가치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돈을 많이 받냐? 누가 더 축복을 받았냐? 그런데 저는 이걸 동의할 수 없었던 이유냐? 우리 어머님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사기당하는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사기당할 때마다 삼각산 기도원 가서 해결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처럼 저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왜냐 주일날 저녁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죠. 수요일 저녁 교회에서 주무시죠. 금요일 기도해서 그러죠. 아버지가 사기당할 때마다 또 기도원 가서 살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근데 우리 집에 잘 살았냐? 아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여름철인데 학교 갔다 오니까 뭐 시원한 것도 먹고 싶고 배도 고픈 거예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냥 닫는 마음 아세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너보다 못한 사람 범사에 감사하래. 아니 냉장고 없는 애는 열어보지도 않을 거냐? 열어보고 닫는 이 마음을 아실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사냐라는 거예요. 그럼 더 기도해야 되냐? 아니 우리 엄마 아니 그러면 어떻게 아니 주일날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기도원 그런데 더 얼만큼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때로는 90년대 2000년대 젊은 애들 모이면 당연히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꿈을 가지라. 그래서 꿈을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 주여 3창 할 때 난 30창 주여 하나님 그럼 요셉이 되라는 게 뭐예요?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데 국무총리가 돼야 안 돼요.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돼요.
계속 꿈을 가지라고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치유 세미나를 한대. 치유 세미나. 자, 안 된 사람 다 모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게 치유 세미나예요. 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그 다음에 또 나가 고지를 점령해. 너 국무총리가 돼. 꿈과 비전을 가져. 이게 지난 한국교회에서 우리들을 가르친 내용이에요. 전부 이 번영주의. 그래서 내가 이 가인의 문화 속에서 성공하고 높아지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속에서 그런 만몬의 가치와 동화되고 타협하고 섞여 사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성경은 찬송가 속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날을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네가 대학을 다녔든 안 다녔든 네가 난쟁이 똥자루 많았든 키가 거인 같든 네가 돈을 얼마나 가졌든 사회적인 위치가 어쨌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네가 연약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너를 더욱 귀히 여기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날을 봐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냐? 그렇게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보다 하나님 더욱 귀히 안 여기도 되고 그냥 축복을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논리.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다 잘 사냐라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다 잘 살게 다 그렇게 된 일이 아니에요. 자꾸 세상이 이런 힘의 논리로 하니까 제가 한 번은 그냥 이야기했어요. 문희상 국회의장 하셨던 분이 제 아내가 문씨거든요. 문 그래서 그 삼촌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까지도 문희상 씨가 우리 아내의 예, 삼촌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 우리 집도 그렇게 있는 문재인 대통령으로 할까? 문희상으로 할까? 그럴 때 문희상으로 한 것뿐이에요. 우리 아내가 문 씨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안 건드려요. 왜냐? 아내가 문재인, 문희상 쪽하고 이렇게. 이게 가인의 문화인 거예요. 뭐 힘의 논리로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평가하냐라는 거예요. 저는 엄씨 김구 선생님의 비서가 엄상섭인가 그랬어요. 예? 예, 저희 큰 아버지가 엄상. 그래서 김구. 예. 이게 전부 이 세상의 이 만몬의 가치 속에 있는 거예요. 도리어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어떤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이 땅에서 의지할 것이 없어서 가난하여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오기까지 이 땅을 하나님은 잠시 잠깐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8, 90년, 100년의 인생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 이 땅에서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냐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 나라에 오면, 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오면 다 있어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8, 90년, 100년을 그렇게 길게 안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아이들 예방주사 맞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딱 이 우리 부모, 엄마는 예방주사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 땅감 할 거지만 이게 죽는 게 아니니까 도리어 간호사를 도와서 엄마가 꽉 잡아주잖아요. 그런데 애가 그냥 뭐 닭똥 같은 눈물 뚝뚝 하면서 막 소리치는데 엄마가 꽉 잡아서 꾹 놀잖아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엄마잖아요 이게. 근데 엄마는 알잖아요. 지금 이게 따끔한 할 거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걸.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8, 90년, 100년을 그렇게 길게 안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미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훨씬 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이 만몬의 가치로 끌어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댔어요. 저도 그렇게 사기당하는 은사가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저도 제 인생에 꿈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가 좀 되겠다라고 막 해서 진짜 그렇게 제 인생이 잘 풀려갈 것처럼 보였는데 하여튼 내 생각하고 달리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충영교회 기도원 1층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진로 문제를 어떻게 할지 제 인생에 뭔가 난 내 인생에 정말 이렇게 좀 잘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는데 그게 어그러지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넋두리처럼 내 인생 정말 내가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아스팔트 위에 쥐가 한 마리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쥐인데 쥐 위로 트럭이 탁 지나가니까 그 쥐가 배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상을 그런데 그 쥐가 엄기영 나예요. 그러면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 뱉어주 죽은 쥐 같은 놈아 네 인생을 써달라고 나는 계속 하나님 내 인생을 써달라고 그냥 나를 좀 축복해달라는 거야 나를 좀 잘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뱉어주 죽은 쥐 저는 그날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지었던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날은 내 안에 근본적인 죄성 하나님조차도 이용해서라도 내가 나를 잘되게 하려는 나 내 인생을 움켜잡고 내 인생이 좀 잘됐으면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나 그런 나를 회개하면서 그날 눈물 콜물 흘리면서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배짓장으로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제 인생을 하얀 도화지라면 하나님 내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인생을 빌딩으로 그리든 기와집으로 그리든 초가집으로 그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그날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뱉어져 죽은 쥐,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이 뱉어져 죽은 쥐 이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제적으로나 여러가지 힘들 때 저는 김포공항을 잘 갔댔어요. 128번 시내버스 타고 김포공항 내려서 비행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김포공항도 옛날에는 여권이 별로 없었어요. 88년 이후에 여권이 많이 나왔지 그전까지는 여권 갖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행기 보면서 하나님 저 비행기 태워달라고 그 말은 날 좀 축복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울적하면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 보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비행기 태워달라는 게 날 좀 잘되게 해달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뱉어주 죽은 쥐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그날 완전히 저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내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는요 내 인생을 내가 백지장으로 들으면서 내 인생을 내가 핸들링 하려고 그랬어요. 나는 내 차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뒷좌석 이렇게 피시고 뭐 주무시든지 아니 음악 들으시겠어요? 이렇게 편하게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모시면서 뭘 하려고 그러냐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옛날에는 지도 보고 저 예수님 저기 가면 그 라이트 레프트 어딘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 몇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는 어떤 내 인생을 잘 핸들링하려고 예수님을 잘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사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영아 안 힘드니? 네가 의자 뒤로 빼든지 네가 자든지 네가 오고 나는 너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네 인생의 핸들을 나한테 넘길래? 제가 제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에게 넘긴 거예요. 내 인생을 지금까지 내가 꽉 잡고 핸들링했던 나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나를 이제는 이 핸들을 예수님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옆에 왔나 내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 로드십을 그전까지는 이론으로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듣기도 했던 것을 진짜 그날 내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주 앞에 드렸댔어요. 이런 그 영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상하이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하여튼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는 이제 상사 주재원들이니까 회사에서 다 똑똑하다는 사람은 다 왔어. 하여튼 회사에서 하여튼 똑똑하다는 사람은 다 상해로 보내서 상해의 부장으로 와가지고 이제 본사의 상무 이사로 뛰는 데가 상하였어요. 그러니까 뭐 줄뚱살뚱 다 싸우면서 너만 서울대냐 이러고 싸우는 거고 하여튼 똑똑한 사람 다 온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출석 인원이 한 3,200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똑한 거예요. 남자들이 다 똑똑하니까 여자들도 다 똑똑해요. 담임 목사까지 똑똑했으면 아마 교회가 몇 조각으로 쪼개졌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상하이에서 지난 20년 동안 저한테 가장 많이 물었던 질문은 뭐냐?
이 교회 누구 거니? 네가 이 교회 담임 목사야? 네가 이 교회 사장이야? 그 똑똑한 사람들 속에 칠 때마다 이 교회 누구 거니? 그러다가 또 중국이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공안의 임재, 늘 두 분의 임재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공안의 임재 속에 늘 있으면서 공안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교회 누구 거니? 이 교회 누구 거니? 제가 65세에 빨리 은퇴했던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 완전히 상하이는 통제됐거든요. 이거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지치는 거야. 내가 20년 동안 이 공안들과의 관계들 다 있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 내규가 65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난 일본에 10년 선교사도 있었고 여기 있는데 난 이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70세까지 안 하고 그냥 이제 나온 건데 그럴 때 공안들하고 일어나는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저한테 묻는 거는 이 교회 누구 거니? 늘 저한테 확인한 게 그거였어요. 소유권과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기영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 때 사자도 만들고 토끼도 만들었단다. 기영아, 에덴 동산에 내가 독수리도 만들고 참새도 봤어. 치타도 만들고 달팽이. 여러분,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른 게 누구죠? 치타. 동물, 뭐 달팽이가 동물은 아니지만 가장 늦게 걷는 게 누구예요? 달팽이에요. 하나님은 치타도 만들고 빨갱이도 만들어서 장미꽃도 만들고 들꽃을 바치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자하고 토끼를 비교하지 않아. 독수리와 참새를 비교하지 않아. 치타와 달팽이를 비교하지 않아. 장미와 들꽃을 비교하지 않아. 다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딱! 죄가 들어오니까 어떡하냐? 사자, 독수리, 치타, 장미는 우월한 거예요. 그리고 토끼, 참새, 달팽이, 들꽃은 열등한 거예요. 세상에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니까 사자는 우월하고 토끼는 열등한 거예요. 독수리는 우월하고 참새는 열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는 사자로서의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토끼는 토끼로서의 삶을 살아서 에덴 동산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냐? 하나님, 독수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독수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새를 열등하다라고 말하지 않아. 토끼를, 달팽이를 열등하다라고 말하지 않아. 들꽃이 없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왜 나는 안개꽃입니까? 나는 왜 장미꽃의 뒤에 이렇게 들놀이로만 나는 서야 됩니까? 장미, 이 안개꽃 없이 어떻게 장미꽃만 이렇게 있을 수 있겠어요? 누구는 내가 장미꽃이고 또 뒤에 뭐라 그랬죠? 안개꽃도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허영과 안개꽃 맞나요? 이름? 네, 이제,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것이 전체를 이루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창조 질서가 운영되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상의 만몬의 가치가 비교하는 거예요. 우월하다, 열등하다. 심지어 교회까지 번영주의 신학이 들어오니까 누구예요? 큰 교회 목사는 우월하고 작은 교회 목사는 열등한 거죠.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어떡하냐? 큰 교회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서 제 동기나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점심 같이 이렇게 11시 반쯤에 오자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한번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하면 껌 씻고 공 갖고 들어오는 거야. 왔어? 그래. 찾는데 힘들지 않았어? 얘가 왜 이렇게 건들건들하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밥 먹다가, 근데 뭐 하다 오냐면 11시 반인데 벌써 족구하고 오는 거야. 족구. 목사님이 족구하고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거야. 얘가 왜 이렇게 건들건들하니까 들어보면 신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영성도 있었는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지난 20년, 30년 했는데 200명이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150명, 160, 170, 200 넘으려고 그러면 교회 문제가 생겨서 20, 30명이 우르륵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벽기도 하고 총동원주의라고 금식하고 그래서 막 해서 또 200명이 되려고 그러면 또 문제 생겨서 나가고, 그렇게 30년 가까이를 목회하다 보니까 뭐냐? 아,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200명이 안 넘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은 나를 안 쓰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고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뭐 인생 뭐 그런 거지 뭐. 왜냐 뭐.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는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졌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그 교회보다는 컸으니까 이게 다 성도 수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도 수를 갖고. 그래서 목사들 안에 속에서도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크냐 작으냐 이게 전부 가인의 문화의 가치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뭐냐, 우리 몸은 머리도 있지만 손과 발도 있고 여러 지체가 있어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온몸이 다 머리야, 온몸이 다 심장이야, 온몸이 다 간이야. 그럼 그건 인간이 아니죠. 뭔가는 발가락도 있어야 되고 손가락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몸의 여러 지체를 통해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가락하고 심장을 우리에게 비교 안 해요. 우리가 비교합니까? 아유 너는 어떻게 태어나서 발가락이냐, 아유 더럽게, 너 꿈을 크게 가져, 너도 골이 될 수 있다, 아니면 눈깔이 될 수 있다, 야 발가락이 뭐냐, 발가락 없으면 어떻게 걸겠어요. 그런 게 아닌데 우리는 전부 이런 가치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지체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 지체를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두 지파를 분배할 때도 어떤 지파는 평지를 줬어요. 평지 농사하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근데 어떤 지파는 산악지대를 줬어요. 그럼 농사하기가 어려운, 여기는 반농사밖에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산악. 어떤 지파는 국경지대야. 그래서 늘 전쟁이 붙을 수가 있어요. 어떤 지파는 아예 땅을 안 줬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누구는 평지고 누구는 산악지대고 누구는 국경지대고 누구는 왜 땅을 안 주냐,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걸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자면 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내가 토끼면 토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럼 나는 참새요 독수리야, 그걸 왜 하려고 그래요? 왜 그걸 궁금해요? 이왕이면 독수리야. 그게 이 만몬의 가치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새라도 괜찮고 독수리라면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다섯 달란트와 열 달란트, 한 달란트하고 이야기해요. 다섯 달란트와 열 달란트 두 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대하잖아요. 다섯 달란트와 열 달란트 똑같이 대하죠. 두 배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비교하지 않아요. 다섯 달란트와 열 달란트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산악지대든 평지든 비교하지 않아요. 내가 심장이든 아니면 발가락이든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치타든 달팽이든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달팽이는 달팽이로서, 치타는 치타로서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한 이런 상향주의적인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상향주의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옆에 복받은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럴까? 나는 기도해도 신앙생활해도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자기의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독수리로 부를 수 있고 나를 참새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비교하지 않고 공동체로 우리를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숲을 바라보면서 비교하지 않잖아요. 나무와 나무를 비교하지 않고 전체를 숲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아요. 유전도사님과 저를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각자의 부르심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만몬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축복을 못 받고 열등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럼 이런 열등감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열등감으로 벗어날 수 있어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비교할 것도 없고 뭐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만몬의 가치, 가인의 문화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난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죽었어요. 그 관에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내 친구가 와가지고 발로
저를 그 관을 발로 쿡 치면서 아유 엄목사 이놈은 키도 작으니까 관값도 별로 안 들어. 그래도 나는 반응할까요 안 반응할까요? 반응은 죽었으니까 아무리 자존심 상했어도 그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 가인의 문화 세상의 잣대에 대해서 내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에 대해서 나는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죽었고 두 번째는 뭐냐?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신이가 주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시며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 속에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 저는 하나님한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왜 하고 많은 성중에 엄씨예요? 왜 엄씨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함경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자주 들었던 게 이 종간나 새끼야, 이 종간나 새끼야, 어찌 그랬니? 밥 먹었니? 숙제 했니? 이 종간나 새끼. 종간나 새끼가 뭐냐? 종도 별 볼 일 없는데 종이 갓 낳은 새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별 볼 일 없어요. 이게 종간나 새끼. 종이 갓 낳은 새끼. 이 종간나 새끼거든요. 그 아버지를 내가 선택하지를 않았어요. 제가 외모를 작게 해달라 이거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저는 언어적인 머리가 좀 약해요. 저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전 수학생, 저는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수학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다 수학은 다 100점 맞았어요. 수학은 뭐 그 다 그랬거든요. 그 제가 하고 상하에서 우리가 5부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4부 예배 막 이럴 때 할 때 설교할 때 보면 뭐 몸이 지쳐요. 근데 내가 집에 가서 미적분을 푼다는 생각만 해도 힘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 수학적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나열하는 게 뭐냐면 이게 내 기질이에요. 저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왜 이런지가 설명이 안 되면 저는 힘들어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아 이게 이렇고 이렇고 이렇구나 이러니까 이렇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어적인 것들을 잘 못해요. 근데 반면에 우리 안에는 언어적인 은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쪽이 약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각자 제가 왜 그 강아지만큼 히어링이 안 될까요? 아니 왜 나는 그쪽으로 근데 반면에 이런 수학적 사고는 저는 굉장히 이거로 그 하나님이 그걸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렇게 저는 태어났어요. 저는 혈액형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A형, B형, AB형, O형 되겠다고 내가 했어요? 왜 나는 C형일까요? 그건 뭐 내가 아니에요. 나는 왜 C형이에요? 예, 저 C형 크라이스트 예수님 때문에 예. 그래서 제 혈액형을 내가 결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전형적인 A형이에요. 전형적인 그 A형의 성격 있죠. 전형적인 그 내가 왜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그런 나를 만드셔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그 주님을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 엄씨 집안에 태어나고 이 종간나 새끼라는 말을 들으면서 엄씨 저기 A형의 기질을 갖고 그런 수학적 머리를 갖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 나예요. 나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자연의 공동체 속에서 나는 나로서의 내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부르심과 은사로 살아가는 거야.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내게 주신 그 부르심과 은사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거야. 유준 선생님 왜 성악을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잘생긴 외모를 갖고 왜 그거 그렇게 말하는 게 이상한 거죠. 부르심과 은사로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자기 주신 거야. 여러분이 어떤 직업? 우리 집사님은 왜 선거관리위원 공무원인데 왜 그걸 하고 계세요? 어쩌다가 공무원이 되셨어요? 그냥 자기 부르심과 은사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하는 역할 속에 내 부르심.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심과 은사로 살도록 만드셨는데 우리는 전공을 돈이 되는 것으로 찾아가는 것이 문제죠. 나의 어떤 달란트대로 나의 은사대로 내가 가야 되는데 그거들을 하면 돈이 안 되니까 부모들이 과를 바꿔버리잖아요. 너 음악하면 배고파서 못 살아 무슨 음악이야 그냥 취미생활로 하고 뭐하냐 공과대학 가라 그러고 생명공학 가라 그러고 그래 돈이 되는 거니까 다 그렇게 자식을 보내려고 그러니까 내 부르심과 다르게 될 수도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나는 나로서 내 길을 걸어가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심과 은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내 은사에 대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처럼 나의 부르심과 은사 속에서 내 소원을 두고 나는 그 일들을 이뤄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열매가 맺어지면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내 안에 부르심과 은사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대학을 못 다녔다. 그럼 대학을 갔으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다? 그럼 지금이라도 돈 학비를 마련해서 가면 돼요.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대학 되고 박사 가는 걸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안 가서 그렇지 원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 박사가 됐어요. 그러면 교만해져서 내가 박사라는 학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박사일 때면 배우지 못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떤 면 속에서 그렇게 돈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돈을 주셔서 부자가 됐다. 그럼 부자를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서 얻어지는 열매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외모가 잘생겼다. 그러면 좀 못생긴 사람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주고 이렇게 키 큰 사람은 키 작은 사람하고 못생긴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이웃과 열매를 나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장이 되신 내가 부족함이 없는 예수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그게 이제 그 플로리다에 살 때 이제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공원에 가면 미국에서 하는 거는 공원에 가서 밥 고기 구워 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 놀다가 이제 한 7시 이렇게 7시 반 되면 어두워지면 가자 그러고 이제 트렁크에다가 싣고 와야 되는 것처럼인데 예를 들어서 큰 놈하고 작은 놈이 있는데 큰 놈은 이 블록 쌓는 걸 갖고 어떤 로봇을 만들었어요. 작은 놈은 그냥 공 차고 놀았어요. 자 이제 집에 가자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돼. 그런데 작은 놈은 공 차고 놀다 보니까 형이 멋있는 로봇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다고 우는 거예요. 그거 달라 그러니까. 그럼 형이 너는 공 갖고 놀았고 나는 로봇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형이 동생이 원하면 주는 거예요. 가지라고. 왜 그러냐? 이제 집에 가자. 그러면 그 놀던 거 다 트렁크에 놓고 집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 집이 아닌 것처럼 어느 날 주님이 기영아 가자 그러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얻어지는 것을 이웃과 나누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저는요 상하이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댔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어떤 그 회장님이 있었어요.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아유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셨어요? 운이 좋았대요. 재수가 좋았대요. 운이. 그게 가장 정직한 말이에요. 또 기독교인 중에서 부자가 지나갔어요. 그 사람한테도 물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게 저는 너무너무 정직한 말. 왜 그러냐? 저희 교회 성도를 보면 진짜 부자가 돼야 될 사람인데 별로 부자가 안 되네요. 진짜 학벌이나 똑똑하고 여러 면에서 능력 있는데 이 사람은 별로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말 맞더라. 그냥 재수가 좋았어요. 그리고 그냥 은혜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로 만족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고 내 안에 주님이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비홀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게 주신 부르심과 은사로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나는 내 부르심과 은사대로. 그것이 열등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얻어지는 열매가 있다면 이웃과 나누고 예수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고 내 인생은 왜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조선족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 함지박에서 식사하는데 거기 이제 서빙하던 어떤 조선족 아줌마가 물어봤어요. 여기 미국 온 지 얼마 됐으니까 1년 반 됐대. 그러면서 이분이 뭐냐 이 플러싱 여기가 중국의 20년 전 모습 여기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족이 미국에 가면 그래도 하는데 여기 와보니까 중국의 20년 전 모습이 여기 펼쳐지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상하이 이야기했을 때 저희 집이 교회 사택이 되게 좋은 집이 아니에요. 저희가 사는 근데 저희 집이 300만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하이에 얼마나 돈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 오면 이 집값이 너무 싼 거예요. 너무 싼 거예요. 중국 사람들 돈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조선족 얼마나 부자들이 많은데요. 상하이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신길동에 살아요. 조금만 더 가면 대림동. 우리
동포들 우리 한족과 조선족들이 사는 곳 속에 제가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분 그 거기서 제가 식당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손님들 다 조선족 얼마나 잘 사는데요. 그 동네 아파트들과 그런데 여기 와서 식당에서 이 서빙하고 이렇게 있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 절대로 이분들 함부로 무시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갖고 정말 이 중국 10년 전 모습이 이 10년 전 20년 전 모습의 이 노든 블러버그 이쪽 길들의 모습이 중국의 20년 전 모습이라고요. 지금 이런 데가 이런 말하면 이렇게 한국 우리 교민들이 안 좋아해서 제가 안 하는데요.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 정말 미국이 후진국이라는 게 공항에 내려서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 나라가 참 후진국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은 빨리빨리 이게 IT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중국과 같은 경우도 얼마나 이게 사회의 변화가 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 공항 지은지 벌써 저게 몇 년 전이에요. 아마 저기 그 존 F 케네디 공항 저 아마 다 지으려면 앞으로도 한 10년은 걸릴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플러싱에 전에 여기 그 여기 제일 교회인가 감리교 있는 그 앞에 다리가 있었어요. 밑에 전철 다니는 그 위에 다리. 그거 고치는데 한 3년 5년을 걸리더라고요. 중국 같으면 저거 3개월이면 다 끝나요. 저거 3개월이면 다 공사 끝나는 거예요. 저 3개월. 우리 한국 같으면 저거 한 3-4개월이면 다 끝나는 걸 그걸 3-4년을 붙들고 앉아 있고 모든 시스템들이 돌아가는 거 보면 돼.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미국이 아주 대단한 것 같지만 밖에서 이렇게 되면 여기는 굉장히 급변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그 선진국의 모습이세요. 여기가 후진국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을 절대로 돈으로 평가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절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든 어떤 외모가 있든 신체적인 장애가 뭐가 있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한 당신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이름 석자로 사랑해요. 나는 이름이 외자인데 그러면 그냥 이 두 자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등감에 메우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과 은사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서 내 부르심 속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고 우리는 얻기 위해서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노동하는 것이고 우리는 더불어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 나만 잘 살고 우리 집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왜 트럼프에 대한 문제였냐? 너무 미국 중심 자국 중심으로 가는 것들의 문제를 삼는 거죠. 미국은 좋을지 모르지만 외교라고 하는 면적 속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밖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미국 중심으로 되어지면 다른 나라들이 어쨌든 수출 수입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지니까 이렇게 더불어 산다라는 의식이 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 산다라는 면들 속에서 이민 정책을 하는 민주당은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동성애나와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하니까 공화당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공화당 쪽으로 가려니까 너무 또 자국 중심으로 가니까 민주당 이럴 수 없는 이게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고민인 거잖아요.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이게 더불어 산다는 의식을 잃어버리고 다 국수주의처럼 내 나라만 생각하니까 전부 이게 나라들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 살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기도한다는 건 내 욕심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꼭 해주세요. 이건 욕심인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주세요. 그래서 그들에서 할렐루야 내가 20가지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남편을 줬다고 너무 기뻐요. 근데 살다 보니까 아이고 21번을 빼놨어. 애들하고 잘 놀아주는 아빠가 되었더니 아이고 또 살다 보니까 아이고 너무 효자야 시어머니를 안 모실 수 있는 남편 이거 빠뜨린 거야. 또 살다 보니까 23번 이게 다 자기 욕심이죠. 우리가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하는 거예요. 솔직 하나님 저는 너무 경제적인 거 어려운 것이 저는 너무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너무 가난하지 않아서 이건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얼마나 그래 남편이 얼마를 받아오고 뭐 이거는 내 욕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솔직히 왜냐 다 아시니까. 그래서 기도는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기 욕심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마왕이 아닌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좀 있으면 이렇게 되길 원하는 게 이게 내 소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안 지고 싶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부터 버림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 아버지 뜻, 아버지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버지 뜻에 순복하려고 하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니까 그게 모세혈관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터지니까 땀이 피가 섞여서 나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주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바람과 형편을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아내는 좀 키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이세를 생각해서라도 좀 큰 여자를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키 큰 여자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내 욕심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아는데 저는 어릴 때서부터 어떤 말을 했냐. 네가 공부를 잘하면 서울대 가면 아까 1부 예배 때는 안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했는데요. 네가 서울대를 가면 하버드를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 앞에서 횃불 들면 태양이 더 밝아져요. 우리가 여러분 하버드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뭘 더 영광? 하나님은 그냥 영광이에요. 영광인 거예요. 내가 횃불 들었다고 태양이 더 밝아지지 않는 것처럼. 자 그러면 봐요. 이명박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님이었어요. 대통령 됐어요. 그래서 무슨 영광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그래서 대통령이 장로님들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영광을 받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랜드라고 하는 옷가게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잘 나갈 때는 까르프라고 하는 그 회사를 한국에서 해서 유통업계를 다 잡을 수 있는 회사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무슨 영광을 받았어요? 제가 아까 그 최태훈 씨, SK 최태훈 씨가 회장님이 지금 크리스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나다워지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것대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드러내는 것들이에요. 내가 이런 만몬의 가치 속에서 1등이 되고 잘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는 나로서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꼴찌는 꼴찌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1등은 1등으로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의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콩 장사, 우리 집에 땅콩 장사를 했어요. 저울이 있는데 대박이라는 거 아세요? 대박? 우리 어렸을 때 대박 있는데 대박이 나무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판잣대기 같은 거. 그러면 밖에서 보면 대박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이 안 보이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안 보이면 밑에 대박에 촛물로 밑을 채워요. 그리고 땅콩을 담으면 밑에 땅콩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만큼 촛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이 땅콩 도매상이어서 그래서 이제 11시 반까지 되면 안동에서 땅콩 가만히 들어온 게 이제 저희 집에서 그걸 구워요. 그리고 해서 11시 반 되면 리어카들이 쫙 와서 다 이제 가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오후가 되면 우리도 이제 소매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도매상이기 때문에 대박을 안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넣는 거예요. 그런데 소매상은 리어카는 다 이렇게 땅콩을 덥수루하게 이렇게 담아놓고 있어요. 왜냐? 밑에가 다른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넣는데 우리 집도 어느 때는 이렇게 놓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어유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 원이라 그러면 이게 밑에 우리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천 원으로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100원이요?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아니 저 집은 저기 리어카는 천 원인데 여기는 왜 1,100원에 팔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나 보면 우리는 정직한 저울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한 저울을 쓴다 이렇게 팔면 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사 땅콩 재벌이 되게 하실 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이렇게 팔면 망합니다. 왜냐? 저기는 천 원인데 내가 이걸 1,100원, 1,200원 하면 사람들이 비싸게 판다고 해서 이거 안 사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아니 여기 땅콩 팔던 조그만 그 대머리 까진 할아버지 어떻게 됐어? 망했대. 아니 그 할아버지는 왜 망했대? 아 글쎄 대박을 우리처럼 안 하고 그렇게 팔았대. 아니 그 할아버지는 왜 대박을 우리처럼 안 하고 그렇게 했대? 뭐 교회 다닌다나?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울을 안 속이는구나.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땅콩 재벌이 되는 것만이 영광이 아니라 망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저울을 안 속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암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건강하게 투병상을 하다 죽는 간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간증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건강하게 투병생활 하다가 죽는 간증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에다가 모아놓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낫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아직 죽기에는 아직도 너무 젊긴데 낫기를 원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건강하게 투병 생활하다가 죽는 그런 간증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런 만문의 가치 속에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1등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1등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더 많이 갖는 거, 더 높아지는 거. 여러분 내가 1등이 되면 누군가는 2등, 3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1등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1등은 제한된 것을 경쟁해서 갖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성적인, 그러면 하나님이 1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누군가는 2등, 3등 꼴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돼야 된다면.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제가 사랑의 1등이 되겠다. 내가 사랑을 나 혼자 많이 가졌어. 그렇다고 다른 사람 사랑 못 가져요? 왜냐? 사랑은 제한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겸손의 1등이 되게. 겸손은 제한. 너 왜 이렇게 겸손을 너 혼자 나가지려고 그래? 그래서 막 시기 질투해요? 유전도사님 그렇게 얼굴이 선하게 생기고 그렇게 겸손하게 되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이러지 않잖아요. 그걸 시기하고 배합하지 않잖아요. 왜냐?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1등이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1등이 된다. 절제의 1등이 된다. 사랑의 1등이 된다. 인내의 온유의 1등이 된다. 와 세상은 제한된 것을 1등이 된다는 게 이게 다른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러기서 고난일 수 있어요. 왜냐?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한된 자원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속에서는 그것을 가질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고 마지막 날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파워를 추구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악한 환경들 속에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듀나미스를 추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난함에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가족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는 듀나미스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내가 크리스천처럼 살 때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양보한다는 것이 때로는 내 인생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것 때문에 오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내가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듀나미스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듀나미스를 구하는 거예요. 능력.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그건 나중에 안 목사님한테 배우시고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는 철저하게 공동체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야 될 때 들어가도록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퍼즐링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나의 내 인생을 살면 나는 된 거예요.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나를 조선족으로, 난 조선족. 여러분 조선족은 극동아시아의 당구의 한 큐가 조선족한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선족 목사를 만날 때 왜 하나님이 당신을 조선족으로 만들었느냐, 이 시대 이 동북아시아 속에 조선족을 향한 하나님의 한 큐가 있어요. 북한을 향한. 여러분 북한 선교는 남한 교회가 아니라 한족 중국 교회가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막 그 뭐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면 북한에 가서 막 남한 교회가 막 가가지고 전도하고 아니에요. 하여튼 그걸 이야기하려면 한족이 할 겁니다. 중국 교회가 할 거예요. 그런데 언어 문제 때문에 앞에 조선족 교회가 쓸 거예요. 그리고 조선족들은 특별히 비즈니스 에지미션, 아까 제가 말했던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 들어가서 조선족들은 BAM을 해야지 돼요.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선족들 만날 때 왜 하나님이 당신을 조선족으로 만드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뉴욕 땅에 왜 여기에 이렇게 많은 중국 사람들과 조선족들이 오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중국 사람들을 여기에 모으시는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나의 불, 그게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팔렸느냐 보내졌느냐 그 얘기할 때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로서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교는 가인의 문화의 가치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걸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수입이 월급이 벌어오는 것이 그럼 나는 나의 인생으로서 아내로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남편은 나는 나로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라고 자기를 비관하고 열등하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나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로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달팽이면 달팽이로서, 참새면 참새로서, 토끼면 토끼로서 나는 내 역할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토끼로서 열심히 살면 돼요. 내가 사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독수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독수리는 독수리로서 열심히 살고 참새는 참새로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장미는 장미로서 열심히 살고 들꽃은 들꽃으로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나는 거기에 한 부분을 나는 들어가서 내 역할을 하면 돼요. 전체를 퍼즐링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인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다. 그래서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조금만 하면 되는데 이제 뭐냐, 고난의 문제가 있어요. 이건 열등한 문제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요. 저자가 시각장애가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인과응보의 어떤 것으로 물어볼 때 예수님이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런 것이 있어요. 왜 이 문제냐? 제가 저희 집이 2남 3녀였는데 제가 막내예요. 근데 저희 그 셋째 누나, 셋째 큰 누나, 작은 누나, 형, 셋째 누나 그리고 저인데 이 셋째 누나가 간질이 있었어요. 뇌전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3살 많았는데 이렇게 그 이 경련을 할 때 막 그 발작을 할 때는 숨을 안 쉬어요. 그래서 이 숨을 안 쉬고 이거를 1분, 어느 때는 1분 30초, 어느 때는 2분, 어느 때는 2분 30초, 3분 때까지도 해요. 그래서 산소가 머리에 공급이 안 되잖아요. 숨을 안 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러거든요. 그래서 뇌세포가 죽어서 그 정신 연령이 3살, 4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서부터 현순이가 나한테는 누나인데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밖에, 기영아 현순이 잘 봐라, 나는 어릴 때서부터 내가 동생인데 현순이를 지켜야 됐댔어요. 근데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머니가 뭐냐, 하나님 내 죄값이, 아니 우리 엄마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현순이가 이래야 되는지, 그러면 현순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무리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도 그 말을 못 이해할 텐데, 이런 것이 저는 내 인생 속에서 계속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하나님 나라 세미나가 목사로 가르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이게 다 내 문제였어요. 제가 고신 합동 측에 자라면서 그 율법의 문제, 저도 죄지니까 죄책감 문제, 난쟁이 똥자루 맞고 뭐 대머리까지는 이거 열등감 문제, 그 다음에 이 현순이 문제, 이게 다 내 문제인데 이거를 하나님 나라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 그러니까 상담학이나 심리학적 접근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그래서 이걸 하게 됐는데 나는 하나님을 이걸 사용하실 줄은 진짜 몰랐던 거예요. 이건 다 내 문제였어요. 그 현순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현순이는 뭐냐, 그럼 현순이는 왜 이래야 되냐라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때 그 감기 걸렸다가 폐렴이 돼서 죽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는 굉장히 짐이 덜어진 거가 됐죠. 그 현순이 누구냐라는 것들이 저한테 있었던 것들이에요. 이것이 이제 욥이, 욥이 욥기서의 주제는 뭐냐? 이게 욥기서의 주제예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할 신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는 게 이게 욥기서의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한다. 욥기서. 왜 그러냐? 이 고난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인내하고 잘 참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새 친구는 뭐냐, 무슨 김밥 옆구리 터진 소리냐, 네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죄 때문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새 친구의 논리예요. 그래서 새 친구가 계속적으로 변증하는 게 욥기서예요. 그러다가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욥,
네가 그렇게 잘 알아? 그러면 대장부처럼 허리를 띄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한테 100가지 이상의 질문을 해요. 그 100가지 질문을 욥이 하나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구치면서 대장부처럼 허리에 띄고 대답하라 그럴 때 하나도 못하면서 무지한 자로 하나님의 이치를 헤아리려고 하는 것을 회개한다. 이게 욥기서의 주제예요. 임마누엘 칸트가 인식론을 쓰면서 욥기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파스칼이 팡세를 쓰면서 욥기의 영향을 받아요. 욥기서는 인간의 인식론을 다루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걸 말하려는 게 욥기서예요. 모른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중에서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징계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사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또 때로는 우리를 인내하기,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시련도 있어요. 연단. 그러나 어떤 고난이냐?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월호를 누가 빠뜨렸어요? 하나님이 빠뜨렸어요. 이태원 참사 사건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시죠. 제가 신방 가서 제일 어려운 집이 누구냐?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다든지 어린아이가 교통사고 났을 때 그 엄마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짓 설교를 안 들어요. 계속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왜 안 지켜주셨어요? 이 원망이 가득해. 여러분, 그 아이가 사고 난 것 때문에 제일 슬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세월호 때문에 제일 슬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고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반 은총 속에서 그런 불행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어떤 고난은 왜 찾아온지 모르는 거예요. 현순이 왜 그렇게 된 거 몰라요. 그거 제가 왜 엄씨지만 몰라요. 제가 왜 한국 사람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죄 때문이도 연단하기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모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욥기서의 주제인 거예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소경이냐? 요한복음 9장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해석해요. 어느 날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쭈르륵 형들이 와서 엎드리는 거야. 보니까 형들인 거야. 우와 형들. 아니 그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 심부름 갔을 때 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궁둥이에 빠뜨렸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나를 팔아넘겼던 형들. 아, 그래서 팔려가면서 형 내가 다시는 채색 옷도 안 입을게, 형 내가 고자질도 안 할게, 내가 꿈 얘기도 안 할게, 살려줘 살려줘. 그런데도 팔아넘겼던 이 냉정했던 정말 몰인정했던 이 형들, 그 형들이 쭈르륵 와서 엎드린 거예요. 내가 형들에게 팔렸다 그러면 복수하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꿈이 생각나. 아, 그 볕단들이 나한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하는 게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뭄 속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내 인생을 팔린 인생으로 해석할 것이냐 보낸 인생으로 해석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보내진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팔린 것으로 해석하면 원망과 불평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보내셨다라고 해석하면 사명과 목적을 이루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뉴욕에 온 거를 애들을 교육시키고 더 잘 먹고 잘생겼다 여기 옷을 산 것을 팔렸다라고 해석하면 그래 먹고 살 수는 있고 애들 교육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만 끊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비록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 애들 교육에서 여러분도 오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해석하게 되어지면 내가 뉴욕 땅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목적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남편을 만나서 시댁을 이 시댁을 만났다 그러면 내가 이 남편을 만나서 시댁에 팔렸다라고 해석하면 여러분들은 시금치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고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누아의 관계는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남편을 만나서 내가 시댁으로 보내줬다라고 해석되면
나를 이 시댁으로 보내신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 사명을 찾게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내가 배운 게 이거밖에 없고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서 이 자본주의에 팔려서 내가 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망과 불평해.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나를 이 회사에 보내셨다라고 하면 연봉이 얼마가 되든 이 회사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뜻, 목적을 찾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팔렸다라고 볼 것이냐, 보내졌다라고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뉴욕 팔려왔습니까? 보내왔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이 아픔들,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내 부모가 누구냐, 외모가 어떠냐, 장애, 이혼, 내가 이혼한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이혼한 거잖아요. 요즘 자식들 속삭이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살지, 이혼했어요. 그래서 자식 편에서 봤을 때는 내가 이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지만 않았다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는가? 이게 때로는 운명처럼 내 인생에 주어진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의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나를 뭐 이 세상의 가치를 봤을 때 나를 난쟁이 똥자루만 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현순이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현순이를 일부러 간질을 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죠. 그 결과론 쪽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왜 우리 가정에 이 아픔을 줬는지 나는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술꾸러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허용되어진 오늘의 이 아픔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겠다라고. 제가 상하이에서도 한번 경험했고 일본에서도 한번 경험했는데요, 이 부부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걸 거진 다 가졌어요. 일단 학력서부터 외모, 신앙 너무너무 같은 부부가 다 가졌어요. 그런데 이 집에 문제가 있어요. 애가 지체장애자예요. 이야, 그런데 그 아빠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얘는 우리 집의 천사예요. 목사님, 얘는 나를 사람 낸, 나를 신앙으로 키운 애가 얘입니다. 예, 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냐는 거예요. 그 자식은 부모를 영적으로 살아가도록 교만하지 않고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 인생은 이렇게 장애자로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분은 심술꾸러기가 아니고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죠. 내가 죄 때문인지 아니면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한지를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모르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 왜 오해가 생기죠?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유전도사님하고 했는데 전체를 알면 아, 왜 말을 그렇게 하고 왜 행동을 그렇게 하는지를 알아서 오해가 안 생겨요. 그런데 전체를 모르니까 왜 말을 그렇게 하지? 왜 행동을 그렇게 하지? 그러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관계들 속에서도 전체를 모르니까 내 말이 그 말이 아니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들 속에서 내 인생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신뢰하고 그때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 속에서는 얼굴을 대어 알 것이고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는 소망 속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만 의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속에 만몬의 가치 속에 내가 열등감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로서 그리고 원치 않냐는 이 아픔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뉴욕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보내신 뜻, 그 뜻을 물으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요. 사실 결론은 오늘 주일날 1부, 2부 때 했던 설교예요. 그래서 결론은 미션을 처치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신교회가 이 주변에 와 있는 이주자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선교는 굉장히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사도 파송하고 단기 선교도 갈 수 있지만은 옆에 와 있는, 그래서 조선족을 향해서, 중국 사람을 향해서, 히스패닉들을 향해서, 또 이런 다민족 사람들을 향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재림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와 주의 말씀에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분들의 내일의 삶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팔려온 인생이 아니라 보내진 인생으로서 사명과 뜻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목적 있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안 목사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충신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양육을 통해서 거듭나며 신앙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선교적 교회로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내 옆에 와 있는 하나님의 이웃 타문화권 사람을 향해서 내 일터 속에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해석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인정하며 그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3일 동안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결단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모든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이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오직 주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들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동의하지만 이제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만면의 가치가 지배할 것이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그럴 거고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가 상태적인 죄 가운데로 끌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주의 얼굴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디나미스 능력으로 오늘의 환경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나 차질들 하나님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주의 왕 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누워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병원의 중환자실에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는 환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낳은 내 새끼지만 이제 사춘기를 넘어 하나님의 방문을 걷어잠그고 하나님의 커튼을 치고 하나님의 그 깜깜한 방 속에서 나오지 않고 부모와 단절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때로는 내가 소리를 질러버리기도 하고 얼러붙기도 하지만 도저히 부모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식 그 방문을 걸어잡고 있는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뉴욕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또 조선족으로 함께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팔린 인생이 아니라 보내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충신교회에 모일 때마다 보내진 자로서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모일 때마다 감격 있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신교회 주의 이름을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생명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날 영혼들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말씀의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주자들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우신 우리 안재현 목사님과 더불어 온 장로님 온 재직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크신 사랑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임의와 아직 속에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임의와 아직 속에 하나님만 예배하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은 순결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영광스러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겠다라고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위에 저들의 가정위에 저들의 자녀위에 저들의 일터위에 특별히 뉴욕 충신교회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